네, 도대체 무슨 죽인가 하고 봤더니요. 아, 이거 육개장이잖아요. 그죠? 육개장. 맞죠? 네, 죽은 육개장. 아닌데요? 예? 하나 육개장 드셨네요. 아니에요. 이거 육개장이 아니고 우죽이에요. 우죽이요? 네, 그 이름도 생소한 우죽. 하늘을 넣어 얼큰하게 끓인 별미라는데요. 육개장도 아닌 것이, 어죽도 아닌 것이, 어쨌든요. 손님들 입맛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 육개장이 약간 졸인 것 같은 그 소고기를 낀? 뿌리 추석했어요. 예, 이 해장하기도 좋고 이게 맛이 굉장히 얼큰하니 되게 맛있어요. 아, 최고예요, 최고. 최고예요! 야, 아우. 아니, 이게요. 네. 어떻게 우죽을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우죽을요? 저희는 술을 많이 잡으니까 사골이 여름에 많이 남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한번 직원들끼리 한번 사골을 끓이고 고기를 삶아서 끓여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맛있고. 한우 사골을 푹 고운 육수에 한우 고기도 듬뿍 찢어 넣고요. 얼큰한 양념에 각종 채소와 국수를 넣어 끓이면은 새로운 맛 우죽이 완성됩니다. 생각 잘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야, 어떤 맛이 기대되는데요. 요건요 정말 죽입니다. 죽. 아, 얼큰하겠어요. 잘하셨어요. 이거 잘 만드셨어요. 에? 지금 아주 홍성에서 인기가 적고 있어요. 이거 드시러 부산에서도 오세요. 이거는 한번 먹어본 사람은 꼭 또 먹어보고 끓이게 돼있네. 네, 이게요 한 숟가락 들면요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한 그릇 싹 비웠습니다. 뭐 좋은 식신 KBS